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즐기시오.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조금 긴장합니다. 인도로 향할 시간, 바람은 조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모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멀었지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방금 100km를 자전거로 탔습니다. 나는 커피를 보고 있다. 꽤 표준, 그것은 여기 거리 옆에서 건조됩니다. 여기 녹색 열매가 있습니다. 암탉과 닭과 녀석들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수탉 소리가 들립니다. 그 커피 좀 봐. 좋은 물건, 그리고 멋진 자전거. 난 방금 여기 길에서 강도를 시도했어.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이 나를 내 자전거에서 밀어내려고 했고 나는 그를 그곳에서 그의 자전거에서 밀어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흩어져 나는 차를 흔들었다. 나는 경찰을 불러라 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륙했고 한 여성이 멈추고 그녀의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나를 트럭에 태우려고 했기 때문에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계속 탔다. 그리고 저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축제를 보았습니다. 네,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음식을 먹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인의 추럽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 친구는 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저와 동행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안전해야 한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 사람들은 거기 길을 따라 갔기 때문에 잡힐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루벵구에서 나를 따라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쪽에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신사분과 함께라면 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라힘의 집입니다. 나는 여기 라힘의 집에 있고 그는 나에게 약간의 도넛과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내 채파닭, 잼뷰 및 구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워터, 예. 오늘 나는 거의 도둑질을 당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제 옆에 다가와서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중얼거리고 있었고 긴장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의 다른 친구가 내 앞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안부를 전하고 멈추고 셀카를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나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는 나 자신도 촬영하는 동안 나를 촬영하고 있다.
너무 멀지 않고 0.5km 또는 1km 정도는 충분합니다. 여전히 주변에 집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내 앞에 섰고 나는 그 주위를 돌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제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멈춘 첫 번째 사람들이 내 옆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나를 붙잡으려고 했고 나는 그들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겁을 먹고 앞으로 달려가서 교통체증을 멈췄고 저는 마치 도와주세요. 그 두 사람이 날 털려고 했어. 물론 인도네시아 바하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멈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여성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트럭이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트럭을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터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네 명이 남자에게 거의 도둑 맞았지만 트럭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부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항상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난당하지 않았고 내가 괜찮고 자전거는 괜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르막길을 타서 파티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어울려 전화를 걸어 멈췄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멈춘 직후 나는 다시 돌아오는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을 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집에 가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다시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잘 보기 전에 돌아서서 옆길로 내려갔고 그 길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작은 축제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를 호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요. 그리고 그는 약 5km를 오르막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몇 경찰을 만났고 그는 나를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나를 호위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저를 자전거를 타고 다른 남자에게 넘겼고 그는 저를 그의 경찰서로 안내하고 저를 역으로 오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서 저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그 시점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랬다. 한동안 여전히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라힘을 만난 곳으로 내리막길을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라힘입니다. Sekarang kami berada di rumah saya di Kabupaten Rejalebong, Provinsi Bengkulu, Indonesia. 대박. 그리고 라임은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라잘라보 사이클링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그는 멋진 사이클링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브클렌가오에 있는 제 친구인 제프란이 저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잠비의 사람들도 알고 있으며 지난 10km 동안 나를 호위했습니다. 고맙게도 대부분 내리막길에 그의 집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도넛과 점프대를 먹을 거예요. 그것은 하루입니다. 그 도둑들이 언제 있었는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게 칼이나 총을 뽑을지 몰랐기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올바른 자리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올바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조금 더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내 뒤에 올 때마다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단지 호기심이 많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면 때때로 그들은 멈추고 나와 함께 셀카를 찍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